자, 미국의 한 꼬마가 삼선 시장을 포기하고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소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보는 아니고요.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진 건가요? 네, 예. 그 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20명 정도가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저 아이인가 보네요. 네, 바로 화제의 주인공인 로버트 보브 터프스라는 저 소년인데요. 지금 자신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모자에다가 일자를 내고 자신의 이름을 모자에 넣어서 제비뽑기를 하는 식으로 시장에 선출이 되는 아주 이색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마을의 마스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도 그 제비뽑기에서 자신의 이름이 뽑히지가 않아서 3선에는 실패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근데 본인이 2048년 대선을 꿈꾼다고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의 성장기. 예, 재밌는 소식이네요.